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폭염이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전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와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최고조에 달하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매우 위험 수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청은 폭염이 내일까지 절정에 이르겠고 이후로도 37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에 젊은 초선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가 30만 원이 넘는 의원용 서류 가방을 구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원들이 사용할 서류 가방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한 개 35만 원이나 하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전체 의원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면 해당 가게에 가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렴한 가방도 얼마든지 있지만 35만 원짜리 가방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좀 비싸죠. 네. 과하죠. 네. 1,190만 원의 구입 비용은 의정 공통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4년마다 이렇게 그런 기회가 되고 임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의원 사무실에는 이미 전부터 의원들이 사용하던 가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야 되는 지방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브랜드 가방을 구입한 것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구대 때 경우를 보니까 그냥 처박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더라. 전주시 의회에는 15명의 초선 의원들의 진출로 큰 변화가 기대됐지만 잘못된 관행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을 돌봐야 되는 의회가 민생과는 거리가 먼 고가의 가방 타령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 운전자가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중앙선을 넘어 7중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은 숨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들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당한 맞은편 차량에서는 차량 부품들이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전주에서 승용차 역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8시쯤. 39살 최모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가해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승용차 3대를 더 들이받은 뒤에야 비로소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8살 황모 씨가 숨지고 역주행한 최 씨 등 운전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운전 중 차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을 주우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해요. 운전 중 잠깐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독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도 당분간 폭염은 식지 않는다는 게 기상청이 내놓은 전망인데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일지 정부가 분석했더니 전주와 익산 등 전북 지역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분석 기법 탓에 정확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이미 예고된 8월 폭염,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한지를 환경부가 따져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폭염에 취약한 지자체는 전주시 완산구로 나타났고 전주 덕진구와 익산시, 군산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좁혔을 땐 고창군과 김제시, 정읍시의 폭염 취약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주 덕진구와 군산시, 완주군 세 곳이 가장 취약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전북이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예상되는 8월 폭염 정도가 심한 데다 1인당 소방인력과 응급의료시설이 적어 사고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게 환경부가 내놓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분석은 변수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구성과 소방인력 등 전국 단위 통계 지표만 분석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폭염과 관련된 지역 세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그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 공신력 있는 전국 단위 정보만을 활용해서 대표성 있는 지표 몇 개만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환경부는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야외 근로자 현황, 녹색 기반 시설 등의 자료를 수집해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염 토양 정화 시설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광주의 토양 정화업체가 오염 토양 정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임실의 폐공장입니다. 임실 땅에 들어오려는 시설이지만 허가권은 이 업체의 본사가 있는 광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토양 정화업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때문입니다. 이 지침이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 본격적으로 개정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개정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양 정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국회 법제실과 법안 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길게는 한 달가량 검토 뒤 의원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도 뒤늦게 입법 예고 중인 토양정화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관련 지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침 같은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건이 들어온 거에 대해 당연히 검토를 하겠죠.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광주시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빨리 바뀌었으면 지역민들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환경부 지침. 개정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주얼리 산업단지가 뿌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유턴기업 유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나 먼저 뿌리 산업단지에 지정된 산단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에 조성된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단지입니다. 32개 주얼리 유턴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지만 15개 업체와 분양 계약해 10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나머지 17개의 유통기업을 유치해야 하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도금과 표면 처리 등을 주로 하는 귀금속 업체들이 입주하는 이곳 산업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뿌리산업은 주조와 금형, 표면 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경과 에너지 등 인프라 시설은 물론 인력 교육까지 공모에 참여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뿌리산단 지정이 터덕거렸던 기업 유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중국의 유턴 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건비 상승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이 됨으로써 그러한 분들이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나 뿌리산업단지 지정이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익산보다 8년 먼저 뿌리산업 시범단지로 지정된 김제지평산 산단의 경우 50개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지만 입주한 기업이 11곳에 불과합니다. 익산 주얼리 산업단지의 뿌리 산업단지 지정이 유턴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즘 각 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선 전북 정치인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선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 이름 하나 내지 못할 만큼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아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대표에 출마한 유성엽 의원은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잇단 지지 선언으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제가 그런 우리 선배 정치인들의 명맥을 이어서 다시 전북 정치를 좀 부활시킬 그런 책임도 간직하면서 행군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해찬 후보는 전북을 찾아 당을 정비하고 현안을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연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당을 정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유성엽 등 전북 간판 정치인들이 14석의 미니 정당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권 여당 내에서는 단 한 명의 주자도 없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를 포함해 컷오프 전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16명 가운데 전북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2명뿐이고 삼선의 이춘석 의원도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속 이철승, 김원기 국회의장, 정동영 대통령 후보 등이 지녔던 영향력과 지명도를 이어받을 인사가 없는 상황. 전북 도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정작 여당 내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극심한 인물난과 그로 인한 영향력 축소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 축제가 임실과 부안에서 열립니다. 남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임실의 대표 관광지인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오는 5일까지 아쿠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행사 기간 치즈테마파크에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설치되고 인형극과 난타 공연, 마술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는 4일까지 파티위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다양한 물놀이 시설에서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매일 클럽 파티와 맥주 파티, 매직 파티 등이 진행됩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교룡산성과 남원 관아터 등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주요 인물 등에 대한 자료가 전시됩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순창군이 방학을 맞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승마체험비 32만 원 가운데 70%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승마체험을 원하는 학생은 9만 6천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수질오염을 막고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왕궁축산단지의 축사와 가축분뇨 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생태습지로 복원한 주교제와 익산천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질 검사를 하고 가축분유를 무단으로 방류하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예방 사업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예비비 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폭염으로 닭 70만 1,000마리 등 78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가와 연수를 승인 없이 사용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상급기관의 승인이 없이 휴가와 연수 실시, 학습 도구를 개인 접대 등에 사용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장은 현재 다른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직 처분이 끝나면 다시 복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